여기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27살의 청년 이현 작가. 그의 머릿속엔 온통 작품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죠. 작가는 늘 작품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상품화를 위한 통로를 개발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양한 작가님들이 뭐 붓이라든가 스프레이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하는 작가님들이 많지만 그 소재를 가지고 또 디지털 쪽으로 같이 겸미를 해서 또 융합을 해서 하는 작가들은 또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작가분들이 나오기 힘든 구조 형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융합을 해서 또 디지털과 같이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품과 또 어울릴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독창적으로 제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온 팝아트가 청년 작가와 만나 빛을 발합니다. 작가의 열정이 깃든 작품과 그의 삶을 만나보시죠.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프로방스 마을입니다. 팝아트 작가 이현 씨의 아담한 갤러리가 이곳에 둥지를 튼 지 1년 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아트 상품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는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곁에 두고 직접 사용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현 작가. 그는 20여 종의 다양한 아트 상품을 기획했고 상품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여기 프로방스가 지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이 공간을 보고 나서 저만의 이 팝아트 공간이 지어진 뭔가 아트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여기 2016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국적인 프로방스 마을이라 해서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런 팝아트적인 게 들어왔었을 때 같이 뭔가 어울려지는 그림이 상상이 돼서 잘 어울려질 것 같고 또 제 아트 상품이 여기 이 공간에 있었을 때 고객들한테도 되게 새로운 그런 이미지가 보일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한번 작품 한번 만져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흰 점들 보이세요? 네. 이게 하나의 별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성운처럼 별처럼 보이죠. 하나의 은하를 또 보여드리는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창작이긴 하지만 제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인물 또한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것 같고 이런 인물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한 작품들이고요. 보시면 네온사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빛처럼 빛이 나는데 같이 빛의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을 또 같이 담아 넣었죠. 현대적이면서도 이국적인 감각이 깃든 아트 상품들은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작가 자신이 젊다 보니 같은 세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저희 주 손님들은 여성분들인데요. 가장 80%가 여성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또 이제 구매도 이제 이런 거울이라든가 작품들을 보실 때 이게 그냥 뭐 심오한 그런 게 아니라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이런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작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상품화를 위해 노력도 해야 하는 작가는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던 고등학교 시절 그는 독학으로 미대에 진학했는데요. 시각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교 3학년 때 팝아트 초상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선 이현 작가는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재주가 남다릅니다.
일반적인 창작 작품과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좋아하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하진 않고 좀 변형해서 좀 더 저만의 스타일을 좀 승화시켜 가지고 그런 아트 상품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손으로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가 있게 생활 소품에 넣어서 충분히 고객들에게 하나의 아이템이 또 될 수 있는 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갤러리에는 액자와 컵, 노트, 에코백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감각,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아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란 없는 거죠.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오늘의 글을 읽게 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시행착오는 진짜 많았죠. 예전에 처음부터 했던 거는 이제 에코백을 했었고요. 에코백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 위에다가 그림을 출력을 하고 그 출력을 한 걸 어떻게 해서 또 이제 포장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저는 잘 몰랐었다가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말 그대로 노상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백은 어떤 시장이 따로 있나, 뭐 동대문을 가야 되는 건가, 뭐 왔다 갔다 서울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루트들을 이제 발로 뛰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고 또 하나씩 포장을 하고 그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나 갔다 올게. 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들도 많지만 스스로 개척해온 길이기에 그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담양에서 솜씨 좋기로 이름난 인쇄소는 이현 작가가 일주일에 서너 차례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의 아이디어가 수첩이나 엽서와 같은 상품으로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장님이가 하신 디자인이 이쁘니까 네. 여기 이제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러 오신 분이라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일단 뭐 사장님 작품이 좋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해놓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 다이어리는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네, 판매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정말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본도 잘 나왔다 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타바스타 한 3-4 정도 추가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미지도 똑같이 지금 이것도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이것만 들어가면 다 괜찮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바깥쪽 표지 디자인은 사장님이 한 가지. 파바트로 작업한 인물 작품은 이현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큼 그가 애정을 쏟아내는 분야입니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터치에 대중의 반응 역시 호의적인데요. 작품 속에 드러난 개성이 상품으로 완성됐을 때도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상품 제작 단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제 작품이 그대로 정말 그 색감이라든가 그런 비율이라든가 그게 다 엄연히 딱 그대로 나왔는지 제가 상상했는지 그대로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좀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금액적인 거를 제가 최대한 말씀드려서 저렴하게도 저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성 대비 괜찮게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맑은 아침, 이현 작가가 기분 좋은 만남을 위해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격려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삶의 큰 축복인데요. 전남대의 김일선 교수가 이현 작가에겐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아트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로 의기투합했죠. 하는 게보다는 실제 왔는데 살 게 없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문화시아 전당이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유산빌딩이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직접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거긴 또 민간이 하기도 하거든요. 또 면세점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직접 가서 자기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건강상품 하면 여기서 10개만 두겠다. 한번 팔아봐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팀들도 있어요. 건강지 왔는데 건강 상품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작가들을 또 이렇게 해서 건강 상품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무등산이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그런 데다가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문전원에 관광 교수님들이 두 분 계세요 또. 근데 그게 필요해요 정말.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런 아트 머천다이즈 샵만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이제 뮤지엄 샵에서나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박물관 안에서나 좀 볼 수 있는 접근이지,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아트 샵을, 아트 머천다이징 샵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홍대나 어떤 특별한 스팟이 아닌 경우엔 굉장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담양에서 접했을 때 신선함도 있었고요. 또 이제 처음에 뵀을 때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도 아직 기획 단계여서 정확히 저희가 어떤 제안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액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상품화해서 꼭 그 시장이 다른 시장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또 그런 시장 속에서도 자기 작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그런 것도 보면서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것도 해결되지만, 그런 폭넓은 시장 속에서 자기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이현 작가와 김 교수. 마음이 참 따뜻한 두 사람입니다. 청년 창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자들에게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이곳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요. 이현 작가도 새로운 아트 상품의 개발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 1년 동안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욕심에 예쁘게 좀 퀄리티 있게 포장해서 출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더 절감을 시키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제가 이 단계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산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은 서로에게 많은 의지가 되어 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은 세상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주죠. 창업 분야는 제각각 다르지만 공유할 만한 노하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족했던 뭐 세금이라든가 뭐 전문적인 세계 뭐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다양한 그 청년 창업작 그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뭐 좀 더 뭐 판로라든가 어떻게 보면 판매처를 이렇게 알 수 있었고, 또 제조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궁금 사항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빠른 루트를 알게 되었던 게 좀 큰 장점으로 있습니다. 뭐 광주에 좀 머리가 좀 뛰어나신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프로그램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10개월 동안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건 기본이요. 경영이나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동기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인정받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죠. 상해하기도 좀 예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합한 그런 CEO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는 이제 제조업 베이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제조업에서 뛰어넘어서 예술과 문화를 이 제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어떤 고부가가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러한 대표님이 아닌가, 예술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이현이 작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시간. 작업실에서의 그는 은근과 끈기로 뭉친 예술가의 모습이 됩니다. 그가 사용하는 부티깅 기법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튀겨서 자국을 만든 뒤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작업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인 부티김은 그가 기술 특허를 낸 독보적인 기법. 디지털 감성을 가진 젊은 예술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붓을 활용해서 한 작가님들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나 중국 쪽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붓의 필체라든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었고, 이 느낌을 살려서
한국적인 팝 아트를 만들고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장의 손그림을 컴퓨터에 옮겨 합성한 후에 디지털 작업으로 완성하는 그의 작품은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입니다.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일도 다반사죠. 그의 컴퓨터에는 수많은 작품과 작업 아이디어가 저장돼 있는데요. 작가는 부튀김 기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법을 고안하기 위해 늘 고민하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라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꼭 작가만의 그런 세계에 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대중과 소통을 한다고 한다면 대중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컬러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살려서 일상 생활 소품에 넣을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천다이징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최종적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상품에도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음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들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는 오로지 작품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받으려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그걸 겉으로 표현을 하고 표출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순의 한적한 도로변에 들어선 미술관은 이현 작가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의 멘토가 되어주는 광주대 김봉석 교수가 운영하는 미술관 겸 카페인데요. 제자는 스승의 삶에서 귀감을 얻고 스승은 제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하고 쭉 잘 맞게 하려면 뚜껑을 사실은 씌우면 멋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런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리더라고 느낌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소재를 철제 소재랑 잘 해가지고 이게 시행착오로 많이 그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소모되어버리고 돈도 도는 돈도 들어가고 그러지.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거 이용하다 보니까 저런 개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언밸런스 안 된다면 여기도 지금 만든 데도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다고.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이쁠 것 같았고요. 지붕은 특별히 씌울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저 지금 저것보다도 그냥 기존에 틀에 있는 큰 거를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빼줘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 하는 것도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막아주는 것도. 근데 바람이 엄청 세 여기가. 네, 이거는 세다가 나무 날아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네, 이거는 딱 확실히 박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여기가 또 되게 산도 있고 되게 좋아서 이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현재 지금 교수님이 하는 이런 작가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또 이렇게 뭔가 이제 작품 전시도 하지만은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일반인들이나 오시는 손님들에게 되게 많은 볼거리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울 점이 되게 많아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예술도 예술이지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미술관 겸 카페로 꾸민 김봉석 교수는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실을 제공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제자들에게는 미학적인 조언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아끼지 않습니다. 담고 싶은 멘토가 있다는 건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조건. 이현 작가는 스승을 만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분야가 다행히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무궁무진하고 또 저하고 또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동반자적으로 좀 든든도 하고
뭐 청출오람이라고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푸르른 실록이 마음의 여유를 안겨주는 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삼형제 중 마지인 그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절박함은 예술가를 키워내는 자양분이 됐죠. 제 아트가 이제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건 첫 번째지만 좀 더 어린 친구들과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도 있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트 작가가 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재주와 관심이 남달랐던 그에게 어른들은 무심히 뱉은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가장 싫었던 청년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치열한 20대의 날들을 살아왔죠. 그렇게 그는 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예술과 그리고 상업적인 것과 그리고 창업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제일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아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팝아트를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직장인이었거나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들을 했을 건데 저에게는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던 아트가 팝아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버스를 벗어나니 세상은 온통 캔버스가 되었고 우리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생동하는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내일을 향해 달리는 청년 작가 이연. 담양을 대표하는 작가로 팝아트 하면 떠오르는 예술가로 우뚝 서고픈 그의 꿈은 언젠가 현실로 이뤄질 겁니다.